늦게 오신 분들 또 오셨네요. 네. 양정수 부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자리를 준비해 주신 공동체 단위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다 청해 드려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공동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은 일도 많고 참 탈도 많고 사고도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이긴 한데 우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우원식 수석부위원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기본소득 포럼을 또 이끌어주고 계시는 소병원 의원님과 또 우리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셨고 또 발제해 주실 분들 또 기본소득에 평소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이 자리에 뵙게 돼서 그 많은 사고와 탈 속에서도 매우 오늘은 좀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우리가 이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그 많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네. 정상적인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더욱 그렇게 돼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또 우리 공동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이미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이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모두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는 아직 요원하긴 합니다. 저희가 기본소득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퍼주기냐, 또 저건 뭐냐, 정치적 구호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본사회 이념에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이 기본소득의 개념 또는 기본사회의 개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의 개념을 부정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가 부분적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주창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그것은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본소득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분들의 평소 습성대로 그 약속은 공수표였고 결국 지키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기본소득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모 양육수당의 이름으로 부모수당이라고 했나요? 양육수당인가? 하여튼 1인당 100만 원씩을 2세까지 지급하겠다는 것도 역시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들을 연령대별로 생애별로 계속 확장해 나가다가 모두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 순간에 온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의 자원, 그 기본 재원은 뭘로 하느냐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유부 대표적인 게 지금 햇빛 또는 바람과 같은 자연 자원일 테고 거기다 천연 자원들도 포함이 되겠죠. 제가 이 우리 바우리앙 군수님을 매우 온 동네 다니면서 자꾸 홍보를 하는데 제가 거의 홍보대사 아닙니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 꿈을
부분적으로 신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이따 아마 발제에 당연히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면 내용을 다 빼먹어서 바람이 빠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고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 쓰고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로부터 보장받으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사회 미래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농경사회, 또 산업사회, 또 그리고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본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각 영역에서 최소한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기본사회를 향해서 우리 어렵지만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예요 이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병훈 대표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 맡고 있는 소병훈입니다. 저는 농해수위 위원장도 함께하고 있고요. 경기도 광주시 갑 출신입니다. 여기까지는 인사를 확실히 드리고 제가 드릴 인사들은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그거 뭐 읽는 것보다는 지난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처음 한 일이 기본소득 연구 포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용혜인 의원님이랑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나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터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제가 기본소득 특위를 만들겠다고 바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뒤로 좀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바로 하지도 못했지만 그만큼 뜨거운 주제가 됐습니다. 사실 기본소득 연구 포럼을 국회에서 만들 때도 먼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제가 경기도에도 많은 자문을 구했었고 여기 계신 강남훈 교수님 한테 많은 걸 배워가면서 이걸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3년 반 동안 기본소득 포럼을 코로나 중에도 비교적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를 계속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본소득 포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쭉 해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113개, 50%입니다. 50%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머지않아서 하나하나씩 그 자치단체가 없어 사라진다는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의 그 사전적 의미인 뭐 직접 주고 보편적으로 보편 지급을 해야 되고 현금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 맞는 그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113개 지금 그 위험지구인 113개 그 주민을 평균 4만 명 정도로 본다면 한 450만 명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450만 명에게 1천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매년 준다면 그 소멸 지역이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단순히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고 소멸 지역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선 노인 복지가 완성이 될 것이다. 노인들이 가서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는 시골에 많이 내려갑니다. 그분들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그 아이도 기르고 이런다면 어쩌면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면 단순한 기본소득을 개념을 넘어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나라의 그 형식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뭐 여러 자리에서도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공유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식적인 인사라도 해야 되니까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박유량 신한 군수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강재윤 사단법인 섬연구소장님, 유승경 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님, 그리고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제1차 연속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따스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모든 일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뭐 양극화 또 출산율을 비롯해서 국민적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대에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개혁 진영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과제입니다. 저희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기본사회, 국민의 삶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지는 기본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섯 차례 토론회를 진행시켜가고 있는데 기본금융, 기본주거, 그리고 오늘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다음은 을들의 기본권, 그 다음엔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 횡재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섯 차례 토론회를 준비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우리 포럼과 또 기본소득당의 민주당 차원을 넘어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토론, 그러니까 민주당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전체 사회가 갖고 있는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면 용혜인 의원은 기본사회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기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그 활동의 영역도 좀 더 넓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되었다면 그동안 해왔던 기본사회 비전을 여당으로서 활발하게 펼쳤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 그렇지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기본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을 잘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비전을 열어가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의 기본사회위원회도 만들어서 광역단위, 지방이 기본사회를 열어가는 비전을 열어가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일을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박우량 신한군수님의 그 홍보대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역시 저 혼자 홍보대사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이재명 대표님까지 홍보대사님이 되셔서 아주 중요한 의미 또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공유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소득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읍의 송중마을이나 익산의
성당 포구마을, 포천의 교동 장독대 마을, 태안의 만수동 5,000개 등 이런 마을 공유 자원 또 마을의 공유 수입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또 그렇게 해서 농어촌의 기본소득을 만들어가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기본사회위원회가 잘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자원을 통한 기본소득의 실험이 이제는 조금씩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자원을 통한 이익 분배뿐 아니라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기본소득의 실험도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더욱 잘 만들어져 간다면 기본소득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도 기본사회위원회가 적극 힘써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비전과 꿈인 우리 사회를 모든 국민들의 헌법적 권한인 기본적인 삶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본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저희 기본사회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또 발제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책임연구원이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용혜인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사실상 올해 첫 세미나였는데요. 오늘 자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자리해 주셔가지고 올 한해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그리고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함께 기본소득 리부트, 기본사회 리부트를 위해서 1년 동안 해나갈 사업의 첫 출발이 아주 힘있게 출발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을 위해서 비전과 대안을 고민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을 그리고 기본사회라는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그리고 장고도의 해삼전복배당, 제주도의 가시리 공동목장배당 등 전국 각지에서 공동자원을 활용한 기본소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혜가 모인 결과입니다. 지역 차원에서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다가올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들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결성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흔쾌히 동행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 그리고 민주연구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이 도입된 지역의 현실들을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발표해 주실 발표자분들과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발전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이 토론자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될 이 공동자원형 기본소득의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햇빛과 바람 그리고 목장과 어장 등의 공동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된 부가 지역 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마을 공동체나 지자체만에 국한되는 교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앙정부의 공공투자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과와 이익들 역시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할 공유부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포럼이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을 다양한 마을 공동체와 지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곳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모델로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확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기본소득당에서도 앞으로 지자체 간 기본소득들을 연결하고 강화하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일구기 위해서 함께 애쓰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이재명 대표님과 그리고
소병훈 의원님, 그리고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토론자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과 이 기본소득 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책임후 연구 의원 맡고 계신 허영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저도 인사 말씀은 자료집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저는 2012년 처음 춘천에서 출마할 때 제일 첫 번째 공약이 기본소득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세 번째 출마하고 당선되어서 바로 첫 법안을 낸 것이 2년 전에 농민 기본소득 법안을 냈습니다. 농해 수위에서 하지만 이 기본소득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농민 기본소득법인데 어민이 빠져서 우리 존경하는 이원태 의원님께서 농어민 기본소득법을 아울러 추가적으로 발의를 해 주셨고 제가 얼마 전에 농해 수위 김승란 감사님 그다음에 국힘의 이양수 수석 원내 부대표를 만나서 농민 기본소득법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를 간절히 주문을 했고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곧 심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전일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의 한계와 그래서 우선은 정책 실험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농어민 기본소득법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마침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지지와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민 그 청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기 위해서 농어민 기본소득 전국 운동본부 지금 여기 지금 강남훈 교수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전국의 청년 농어민 10명을 선정을 해서 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정책 실험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와 또 민간 영역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상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하고 정말 기본소득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에 많이 부딪혔는데 오늘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공유자원을 통해서 형성된 공유부가 기본소득 재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현 가능성들을 이미 실현시켜내 주신 우리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